저는 지금 주식을 홍보하러 온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오늘은 필요한 주식 이야기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탑다운의 이야기들이나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저희의 전략들이 실전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네. 그림을 설명드리고 싶은 그렇죠. 게 첫 번째 목표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나라 섹터를 보는 애널리스트 그리고 글로벌을 평가하고 있는 국내 애널들에 대한 예.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듣는 관점에서의 제 논리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이 신과 함께는 여러분 원래 저하고 정프라하고 이프라하고 셋이서 해야 되는데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이 워낙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고 해서 제가 1대1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혹시 맞습니다. 여러분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위원이 두 번 출연을 했잖아요. 최근에 주말 버전 신과 함께 한번 오시고 또 주중에 저희가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저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예고를 아마 해드렸을 겁니다. 더 드려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시장에 대한 진단 또 앞으로 장세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까지는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글로벌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시고 또 글로벌 포트폴리오라는 게 사실은 해외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국내 주식을 더 많이 하시니까 사실 미국이나 중국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다 보면 아 반사경처럼 또 한국 주식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난번 두 번은 오늘 박석중 위원과의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둘러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글로벌 투자 전략을 맡고 있죠. 박석중 팀장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석중. 내가 뭐 이 오늘 그 단독 인터뷰에 대한 취지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맞죠? 그런 취지죠? 네, 아니 뭐 저는 다 상관없는데 제가 요즘에 예. 고민 많이 했어요. 아까도 지금 마컨콜을 끝나고 왔는데 제가 원래 PT를 잘하는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예. 두 가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예. 첫 번째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예. 두 번째가 정해진 시간보다 5분 먼저 마치는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오늘 아까 기관 투자자들 컨퍼런스 30분이었는데 거기서도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초과했어요.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에 제가? 정말 많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렇게 내 피부적으로 느껴져요. 네, 아니 뭐 가욕인 네.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간에서도 그런 걸 네. 아마 느끼셔서 박석준 의원 자꾸만 더 많이 불러달라고 저한테 개별적으로도 많은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셨지만. 아유, 예. 진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해볼까요? 오늘은 약간 좀 실전편 같은 네.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숲이나 산 안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네.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배분의 관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덩달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도 저는 주식쟁이에요. 저도 주식쟁인데 이 주식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사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좀 특이하죠. 이 저 혼자 가 아니라 저는 아주 훌륭한 팀원들이랑 팀을 이루고 있고 저희는 어떤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고 그걸 저희가 MP를 짜고 실질적으로 그 MP라는 게 모델 포트폴리오예요. 네, 모델 포트폴리오를 예. 짜서 저희가 레버 카운트라는 형식으로 운용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용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주식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오늘은 필요한 주식 이야기만 저희가 좋습니다. 담고 있는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우리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에게 아니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지 뭐 이렇게 뭐 스토리는 논리적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뭐요? 근데 사실 우리 정프로 담당이 그래서 뭐 사라고 이게 정프로 담당인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사요 팔아요도 그래도 그게 원래 핵심적인 그렇죠? 네. 결론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글로벌 마켓을 주로 보고 전략을 짜니까 저도 이제 들어가는 얘기에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부침 그리고 주가의 전망을 신뢰한다면 그거를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켓이 커지기 이전에, 예, 그리고 제가 한 2, 3년 전에 했던 일 대부분이 글로벌을 보고 있으면서 국내 펀드 매니저들에게 PT를 가는 게 제 일의 사실 8할 9할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글로벌 이야기를 국내 운용을 하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듣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한국의 산업이라는 게 수출 유도의 산업이기 때문에, 예, 글로벌에서 나오는 성장의 매기가 그대로 한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글로벌의 주도산업과 구조의 변화가 결국은 최종값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그렇죠, 구조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주식을 홍보하러 온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탑다운의 이야기들이나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저희의 전략들이 실전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네, 그림을 설명드리고 싶은, 그렇죠, 게 첫 번째 목표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리서치 인하우에서 신한이라는 애들은 이렇게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나라 섹터를 보는 애널리스트 그리고 글로벌을 평가하고 있는 아이비들이나 국내 애널들에 대한, 예,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듣는 관점에서의 제 논리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그럴 준비가 다 돼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 예고도 했고 저희도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요. 네. 자,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갈까요? 저번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예, 이제 장표를 좀 펴주시면, 예, 저번에 했던 이야기들 중심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네, 이제 PT를 보시면,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주식시장의 사이클 장세에서 이번 장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게 이제 의미를 가지려면 다음 장세에서 어떤 점이 다르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 제가 지금은 금융장세의 8,9 능선을 넘어서 실적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그림은 부정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이 장세라면 금융장세에서 어떤 종목들이 좋아야 되고, 예, 이제 맞이하고 있는 실적장세에서는 통상 경기민감주들이나 가치주와 같은 주식들이 좋은데, 네, 이번 장세는 실적장세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예, 금융장세가 끝나지 않을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워낙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유동성의 확장의 그림은 이어질 거고, 예, 그리고 금융장세의 주도주인 애들이 실적장세에 가더라도 성장이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를 유지하는 구간에서, 네, 탈락되는 애들이 있을 거다라는, 예, 것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편입해야 되는 애들은 새로운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되는데, 그 경기 민감주가 IT 하드웨어, 예, 5G나 그 스마트폰이나 반도체와 같은 산업들이 새로운 주도주를 형성하는 관점에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게 우측에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 그로스를 보면 전통 경기 민감주인 소재나 금융이나 산업재 에너지 이런 애들이 하반기 복원력에서도, 네, 기존 주도주보다 성장이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이 매기가 주도주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들이,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3시와 1시를 드리면서 하반기 지속적 성장이 나오는 애들과 그리고 하반기 복원력이 강한 애들을, 네, 설명을 드렸어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고 두 번째 시간까지 한 거죠. 그렇죠. 예.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좌측 차트는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애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투자 테마들 중에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애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셔야 될 거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전략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한정된 인원으로 글로벌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테마를 다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는 자산에서 밸류 스탁을 거의 건들진 않아요. 예.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희소한 혹은 차별적인 성장이 가는 애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한 60개 정도의 투자 테마를 선별해서,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저평가만 가지고 주식을 보지 않고, 그렇죠, 그로스 향후에 어떤 산업이 우리 인류에게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줌의 보상을 그 기업이 또 받아서 기업이 성장하고 또 주가가 오를 것이냐, 이 관점에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틀을 가져가게 된 철학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경제 패러다임 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 패러다임의 구도는 산업의 순환 사이클이 아니라 예. 새로운 산업의 매기를 만드는 테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변화의 주도 산업들을 안 가져가는 게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예.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또 다른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 일곱 가지 투자 테마를 엄선해서 주식시장에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고르기 참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엄선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데 네. 예. 그래서 뭐 4차 산업 원택트, 5G, 반도체, 스마트폰, 예. 디지털 헬스케어, 신유통, 핀테크, 밀레니얼의 소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네. 그리고 차이나 그로스. 그래요. 요 일곱 가지 투자 테마를 저희는 확정적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네.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예. 오늘은 여기에 있는 개별 테마들이나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평상시 그걸 훨씬 좀 자세하게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나눠서 말씀드려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세부 분류들을 다 설명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봤더니 네. 테크 산업으로 나누고 예.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으로 나누고 예. 그리고 소비재 컬러의 산업 요 세 가지만 테크, 경기 민감, 소비재 네, 요 세 예. 가지로 분류를 전통 산업이랑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해봤는데 요걸 기반으로 우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술주가 되겠죠. 기술주에서 저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셀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예. 처음에는 구조적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저는 구조적인 성장과 순환적인 변화를 따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 구조적으로 저희가 테크에서 갖는 확신은 비단 코로나의 영향이 아니라 5G라는 통신이 변화가 진화가 되면서 그로 인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언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만들어내는 이 산업이 네.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전체 경제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의 일들이 네. 앞으로 5년, 10년 연출될 가능성을 저는 상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이 나타날 때 주식시장은 이 5년에서 성장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성장의 초유이 만들어내는 그 1, 2년의 구간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뿜어냅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그 뿜어내야 되는 시점에서 코로나가 저는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3, 4년 혹은 10년의 성장을 선행해서 앞으로 2, 3년 동안 저는 주식시장에서 프라이싱 해내가고 그걸 저희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테크주에 대한 장기적인 뭐 롱마인드라 그러죠. 예. 그 마인드의 시작은 경제구도, 산업구도의 변화에도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는 차트는 세상이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것들인데 네. 그거보다 더 큰 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겠죠. 예.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의 세부적인 전략이 나와요. 보시는 그림은 아마 작년 연말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제 방송을 들으셨거나 제 PT를 들으셨던 분들은 저거 기억나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 테크의 산업이 진화하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좌측부터 중간에 있는 네모 박스의 큰 걸 따라가 보시면 예. 원래 기존의 경로는 이러했습니다. 5G라는 통신의 진화가 만들어지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한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이어져야 되고 예. 그리고 그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기반으로 이제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 플랫폼 이런 기존의 플랫폼들이 레벨업 되는 과정이죠. 그 산업들을 지금 회자되는 AI, IoT, 자율주행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이런 통신 주기의 변화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이후에 가능했던 변화인 거죠. 네. 근데 이 차례가 최근에 좀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맨 마지막에 움직여야 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 산업들이 훨씬 더 큰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컨택트에 대한 문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대체적으로 B2C 모델의 가장 그렇죠. 전방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플랫폼들이 지금 이렇게 강한 시세를 뿜어내는 주도주가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산업들은 어차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트래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예? 수 없이 얘들을 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가
올해 하반기 내년 거를 올해 상반기에 다 끌었으면서 강한 투자의 사이클이 나왔던 것들이죠. 예. 그럼 이제 새로운 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보면 그 새로운 맵의 핵심은 또다시 기존의 모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로 인해서 5G 투자를 늘려야 되는 정책적인 이유와 통신의 환경은 더욱더 정당성을 맞는 것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하드웨어는 또 업그레이드되고 진화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의 탑픽은 뭐냐면 이 언택트 관련한 부분에서 확고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애들뿐만 예. 아니라 IT 하드웨어와 5G의 사이클이 우리가 예상했던 2-3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해 하반기 내년에 접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구간에서 저희 포트에 그대로 녹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아쉬워요. 제가 사실 뭘 준비하려고 그랬냐면 예. 지난주 기준 혹은 오늘 기준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긴 좀 부담되죠. 아니요. 부담이 아니라 그게 예.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버 카운트 같은 경우는 계좌를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런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럼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저만의 표현이 부담입니다. 예.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예. 두 가지 분류로 오늘은 좀 나눠 설명드리려고요. 예. 너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좋게 보고 있으면 순환적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 라는 건데 첫 번째는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IT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 이쪽의 기업들인데 네. 최근에 가장 많이 갖는 부담은 우측에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얘들이 역사적으로 받았던 밸류에이션을 제가 막대로 그렸고 네. 이 파란색 점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는 거예요. 역사적 멀티플의 상단에 거의 대부분 위치하고 그러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 밸류의 부담이 엄청 높아지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정당할 수 있는 성장이 나올 거냐라는 거에서 저는 그 부분에서 그걸 채울 수 있는 애들을 봐야 된다라는 네. 것들이고 그리고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는지는 저는 오히려 좌측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FAMG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펀과 같은 이런 애들이 S&P 500 전체 대비해서는 과연 그로스가 얼마나 나올까라고 보면 네. 코로나 이후에도 현 시점 네. 이후에도 예. 기존의 주도주들을 상회하는 성장이 나오는 건 맞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의심은 없는데 순환적으로 저는 되게 이걸 중요하게 봐요. 이게 우측 차트가 뭐냐면 네. 분기별 매출 증가율이에요. 예.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놔두고 2분기에 1분기 대비 얼마를 성장했고 예. 3분기는 2분기 대비 얼마를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파란색과 하늘색 막대 그래프 차이가 보이죠? 예. 근데 파란색까지가 올해 2분기까지예요. 그리고 하늘색이 올해 하반기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명암이 좀 갈리고 있어요. 예. 올해 상반기의 성장을 하반기에 못 내는 경우가 나오는 애들은 탈락. 현재의 가격 부담이 주가의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겠네요. 되게 높은 애들이죠. 네. 그리고 반대로 똑같은 플랫폼 기업인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매출 성장이 더 높을 수 있는 애들이 있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이걸 이어갈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예. 지금 팔지 말고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그림의 극명한 비교가 넷플릭스랑 디즈니예요. 넷플릭스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에게는 상당히 신뢰되는 이야기인데 네.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넷플릭스의 상반기 고객 증가율을 올해 하반기에 그대로 가져가긴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그래요? 거죠.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애들로 저희는 디즈니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로 넷플릭스랑 경쟁하는 기업이지만 예. 디즈니는 전체 이익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그렇죠. 테마공원과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애들인 건데 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드라마틱한 이익의 반등 구간에서 이 디즈니 플러스에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고 예. 알파벳과 비자도 잘 보셔야 돼요. 구글이거든요 알파벳이. 예.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얘의 비중 확 늘려놨는데 예. 왜 그랬냐면 아까 B2C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예. B2B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B2B가 뭐냐면 우리한테 돈을 뜯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 돈을 뜯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광고 매출이에요. 예. 근데 올해 상반기 광고 매출이 어땠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당연하죠.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네. 근데 하반기에 투자를 늘리는 복원력의 관점에서 어떤 플랫폼이 복원력이 가장 좋을까라고 봤더니 저희는 알파벳이 눈에 들어온 거죠. 아, 상반기에 기업향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었는데 네.
어차피 굉장히 그 도미넌트한 플레이어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더 몰리. 나머지 군소 기업들은 더 훨씬 어려워졌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구글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가 가치는 The Other Business거든요. 구글도 네. 얘들을 The Other Business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웨이보와 같은 이런 산업들이잖아요. 네. 이런 산업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에 훨씬 더 빠르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빅테크 자이언트 중에서 가장 덜 오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죠. 저는 구글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구글을 좀 새롭게 보고 있는 시각을 가져가고 있고 예. 비자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소비가 정상화되면 그걸 따라가는 애들인데 네. 핀테크와 관련된 전자결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다 복원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기업들이네요.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로직이 진행되는데 애플은 딥부분에 설명드리겠는데 5G 스마트폰 이후에 생태계에 대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적용받아야 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예.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B2B 회사를 기반으로 지속성 그리고 아마존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도 주가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아요. 저는 페이스북이 1조 달러 기업에 안착하는 최신의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 확장성 관점에서 저희는 이렇게 좀 추려서 기업들을 좀 보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섹시하게 생각하는 IT 하드웨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우측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 글로벌 IT 하드웨어의 주가예요. 예. 그리고 하늘색 선은 IT 스펜딩이라는 건데 그냥 IT 산업의 뭐 지출 규모, 외형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 근데 재밌는 게 4년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요. 뭐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그랬고 2012년에도 그랬고 16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19년, 20년으로 넘어갈수록 이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거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는데 예. 요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왜 4년의 사이클이 반복될까라고 보면 첫 번째가 역시 통신 주기의 변화였어요. 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통신은 4G LTE잖아요. 예. 이 기술이 2012년이에요. 그럼 저랑 같이 이 차트 15페이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우측 그림입니다. 예. 2012년에 통신 기술이 만들어졌죠. 그걸 기반으로 IT 하드웨어가 진화가 됩니다. 뭘로 예. 진화가 되죠? 스마트폰이라는 사이클을 그렇죠.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스마트폰이라는 사이클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강한 추세를 만들어내고 교체 주기가 무너지면 산하의 사이클이 무너지고 그 다음 사이클이 뭐가 오냐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수요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제조 이공유를 기반으로 한 차이나 빅테크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예. 빅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또 안 쉬고 한 3년 이상의 시간에 주가의 강세와 외형의 성장을 이어가요. 예. 그리고 2020년에 저희가 똑같이 봤던 건 아까 설명드렸던 그 궤적이요. 5G의 통신의 주기가 변하면서 언택트 산업이 전체 경제 구도를 바뀔 만한 큰 예. 기술 혁명이 올 거라고 본 거죠. 네. 근데 코로나가 이 사이클을 훨씬 당겨버린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상반기에 수요가 다 터져버린 거죠. IT 하드웨어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수요를 복원하는 이연 수요와 미래의 대세의 관점에서 이 트래픽과 언택트를 따라가기 위한 하드웨어의 빅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키차트를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 키차트가 뭐냐면 결국 최종값은 트래픽이에요. 근데 트래픽을 연간으로 보면 네. 10원 버는 애들이 20원 벌긴 쉬워요. 그리고 20원 버는 애들이 50원 가는 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100원까지 가는 애들이 200원으로 가는 건 너무 어렵죠. 예. 그로스를 만들어내기가 기저효과에 대한 베이스 에펙트 때문에 힘든 건데 예. 1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시장이 전망하는 그림이라도 비포 코로나보다 애프터 코로나가 훨씬 더 큰 트래픽의 성장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베이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트래픽을 최종적으로 소화하려는 값이 뭘까라고 보면 그 최종값을 저는 또 서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서버의 출하량 전망치를 봐도 이 17페이지 그림은 대세적인 상승 트렌드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구조적인 관점이죠. 예. 순환형 관점에서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아까 올해 하반기 내년에 있는 걸 좀 끌어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좋을 거라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걸 재고를 어떻게 소진하고 가는지 사이클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시면 잘 보세요. 올해 4분기와 내년도 1분기가 네. 요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리스타킹이 아니라 디스타킹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때 주가는 약할 수 있어요. 약하겠네요. 네, 근데 서버는 좀 달라요. 서버는 네. 기계잖아요. 이 서버에는 뭐가 들어가는 건가? 반도체 들어가죠. 그럼 얘는 한계 분기를 선행하게 되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순환적으로 이런 우려들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가 지금 반도체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인데 예.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제가 막대도 그려놓고 점도 찍어놨어요. 근데 이 점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 작년 연말에 전망했던 수치예요. 예.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코로나가 나오고 전망한 수치예요. 예. 근데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 저렇게 급격하게 터지고 하반기 내년으로 수요를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는 현상 자체가 네.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전망치보다 훨씬 더 큰 수요 확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테크 특집이에요. 예. 제가 반도체를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반도체를 통상 산업의 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네, 모든 산업마다 들어가는 건데 반도체가 들어가는 산업이 이 18페이지 좌측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시가총액의 볼륨을 좀 그대로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반도체는 원래 PC 중심에서 사용되다가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데이터 서버로. 센터로 예. 서버로 이렇게 크게 확장된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더 큰 성장의 공간을 만들어낼 거예요. 예. 데이터 센터가 하이퍼스케일로 가야 되고 AI와 IoT와 자율주행과 같은 각가지 기능들의 반도체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외형 성장은 구조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겠죠. 네. 근데 국내 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국이 반도체 제일 잘하는 나라 아니야? 근데 18페이지 좌측을 보면 이 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메모리 반도체 3사가 어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에요. 그렇죠. 얘들의 주가의 괴리가 커지고 있어요. 다르네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우측에 보면 TSMC, 마이크론, 렘미서치가 그냥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장비 애들의 그냥 업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제가 그려놓은 건데 예. 사이클이 비슷해 보이는데 1, 2년 정도의 시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저는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네. 포트폴리오를 매니저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변수의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고 이 변수들을 저희 섹터 훌륭한 애널리스트 김영태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네. 진짜 너무 감사함을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이 계적을 기반으로 업데이트와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것들이죠. 근데 네. 저는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반도체를 보는 구조적 순환적 변화 예. 이거를 이 되게 복잡한 반도체 밸류체인 이 표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게 세 가지 이야기인데 차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 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이에요. 예. 그래서 종합 뭐 만들고 설계하는 애들 다를 하는 애들이 있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가 있고 그리고 제조만 하는 파운드리가 있고 특허로 먹고 사는 IT 업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네. 그리고 반도체는 비메모리와 메모리로 나눠지고 그리고 장비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드려야 될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허. 구조적인 변화를 인식하게 되면 예. 삼성전자가 아니라 앞으로 3, 4년 이어질 반도체 빅사이클을 통으로 먹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저랑이 아니라 반도체를 보는 스페셜한 애널리스트랑 채우셔야 돼요. 그럼 그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반도체 공정이 아주 아주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반도체 밸류체인의 틀이 무너져버립니다. 예. 그게 뭐냐면 기존 반도체의 대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텔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텔은 설계와 제조를 다 같이 하는 종합반도체 업체인 예. 거죠. 근데 공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이 기존의 종합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을 포기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전문적인 팹리스 업체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인텔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파운드리 라인업에서 세를 확장하려는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거죠. 지금 외국인 관점에서 반도체 주식 중에서 재평가 받아야 되는 1순위 기업으로 봐야 된다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라고. 예. 저는 삼성전자를 아주 아주 좋게 봐야 되는 이유들이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충족돼. 근데 예.
이제 IBM과 어제 엔비디아 이벤트를 기반으로 예. 삼성전자의 재평가에 대한 시각 엔비디아 네 예. 엔비디아 제가 맨날 엔비디아라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조 변화를 보셔야 돼요. 예. 이게 뭐냐면 팹리스 업체 내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플레이어들이 두 분류가 될 텐데 첫 번째가 중국이에요. 예. 아 파운드리에서 중국이 이 SMIC를 기반으로 파운드리 메인으로 들어서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건데 애플,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 자체적으로 팹리스를 자기가 설계하는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조로 가게 되면 또 다른 경쟁의 구도가 만들어지게 그걸 치고 나오는 게 이제 애플이 그렇죠. 가장 먼저 치고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애플이 지금 AP라고 이야기하는 통신칩을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해서 자기가 직접 설계하는 그림이고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아마존과 뭐 알리바바도 똑같은 관점의 투자를 지금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사의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반도체의 지형 구조는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넌 누굴 좋게 볼래? 구조적으로 파운드리라는 업을 좋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의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GPU가 CPU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예. GPU 기반의 팹리스 업체들이 성장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텔이 결국은 파운드리라는 제조를 좀 포기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인텔이라는 기업 가치도 새롭게 볼 일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반도체의 공정의 고도화 그리고 반도체의 수요를 가져가는 업체들의 변화들을 통해서 전통 반도체 지형 구도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전체 밸류체인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의 애들의 그림을 보려면 CEO의 역량과 큰 그림을 이해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관점에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은 뭐냐면 저는 엔비디아랑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순환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재고 소진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AI 게이밍과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독과점적인 기술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데이터 센터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구간에서도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되게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AMD나 뭐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보는데 저희의 관점에서는 엔비디아와 같은 애들이 조금 더 큰 모멘텀을 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랑 비메모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왜 이렇게 비메모리 애들은 CPU, GPU 다 좋은데 메모리는 안 좋아? 기초적인 이야기의 특성이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네. 메모리가 회색인데 메모리는 업체가 몇 개죠? 상당히 많죠. 그리고 로직 분야에 있는 CPU, GPU는 기업들이 많아봤자 한두 개예요.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 D램 같은 경우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한 5개, 낸드는 7개 정도가 붙고 싸우고 있어요. 5-7개 기업이 붙고 네.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들은 공급에 대한 문제가 더 큰 주가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가 좋아질 때 바로 좋아지지 못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TSMC, 비메모리를 기반으로 먼저 움직이죠. 최종값을 하는 애들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먼저 움직이는 네. 형태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 사이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최도연 팀장, 뭐 여기 가끔씩 심금투에. 3% 나오는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도체 애널리스트인데 네. 정말 그분의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귀를 기울이고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 것들이. 출신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GPU가 CPU의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는 되게 네. 슬픈 이야기인데 네.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두 가지 역량이 줄어들게 돼요.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얘를 원자재화 시켜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대만 업체들이건 큰 차이를 못 만들게 돼버리는 거죠.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는 네.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다고 반론하시는 분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GPU와 CPU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지금 가장 좋은 게 GPU 애들인데 네. 저는 지금부터 주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AP랑 MCU예요. 이게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AP라는 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죠. 네. 이게 CPU와 GPU를 통합해서 만드는 것들인데 예.
여기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퀄컴이에요. 퀄컴이죠. 근데 지금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그 언팩 행사를 해서 제품을 출시했잖아요. 근데 매 그레이드마다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뭐가 잘 팔리냐면 하이엔드급이 잘 팔려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봤더니 하이엔드급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언택트와 관련한 산업에 대한 노출도가 많아지면서 핸드폰 성능이나 아주 작은 불편함들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좀 있는 것들이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애플이에요. 애플이 그래도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애플 밸류체인의 주가들이 들썩들썩 하는데, 예. 애플을 사용하는 중국 유저 중에서 70%에 가까운 사람이 2년 이상 애플을 쓴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뭐.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교체 주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반도체 주식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뭐냐면 퀄컴이에요. 그리고 MCU가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CPU, GPU, AP,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네. 요거를 모아서 한 번에 장착되는 거예요. 어디에 장착될까요? 청소기. 그리고 자동차. 요런 데 들어가는 네. 반도체. 근데 저는 저희 자동차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배터리도 가고 완성차 업체들도 이렇게 다 움직였는데 네. 전장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아직도 전고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올해 상반기 역사적인 수요의 절벽을 봤어요. 네. 전장용 반도체는. 네. 근데 올해 하반기 역사적인 수요의 하이에 꿈을 그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MCU가? 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전장용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네. 삼성전자도 여기에 큰 꿈이 있기 때문에 하만을 인수한 거거든요. 근데 전 이 구간에서 NXP 반도체라는 애들이 전장용 반도체에서 탁월한 기술적이나 MSUE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업체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제조 공정과 장비인데 수많은 장비 공정들이 있죠. 그리고 한국은 이 전공정이보다는 후공정 관련해서 좋은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제가 네모를 쳐놨는데 포토 시각 증착 요게 해놨는데 여기가 전체 장비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전 공정에서? 전체 공정. 전체 공정에서 전체 공에서 한 반 정도 되나요? 예, 70%가 넘어요. 어. 그 중에서 대부분이 포토 노광 장비. 네. 근데 이게 ASML. 그렇죠. 예. ASML, 뭐 Applied, Lam Research, 도쿄일렉트로닉 얘들이 예. 독점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투자 사이클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나는 게 100이라면 네. 반도체 장비는 이 100을 그대로 따라가겠죠. 네. 근데 이 100보다 110에 대한 증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반도체 장비 애들 중에서 요 세 가지 라인업에 있는 애들. 포토 시각 증착 그렇죠. 이온주입. 그래서 저희는 어플라이드 MSL 램리서치를 그냥 박스로 가져가고 있어요. 왜냐? 이 외형 성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도 아니지만 반도체에서 봐야 되는 구조적인 변화. 플레이어들이 바뀌고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밸류체인이 변하는 변화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 메모리 관련한 부분에서 있는 일들을 보셔야 되겠죠. 지금 제 이야기를 100% 정도 이해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1, 2년간 적어도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빅사이클에서 수혜 종목들을 안 빠지고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느 정도 밑그림만 그려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린 건데 맞아요. 전 이해가 되고 네. 이 이상 하면은 그 같은 리서치 센터에 있는 최도연 애널리스트가 아 상도위가 없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최도연 위원한테 제가 그러더라고 조만간 전화 드린다고 하세요. 네. 얼마 전에 보고서도 내셨어요. 네. 네. 저, 그러니까 저 정독했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상도의 얘기가 나온다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변화를 인식시켜서 반도체 4년의 사이클에서 네. 비메모리의 1년 반 정도의 사이클을 먹는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로드맵을 이해하시고 네. 그 변화에 맞는 수혜 기업들을 채워나가시면서 예. 이
테크 빅사이클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에 좋네요. 대한 투자 스킴을 가져가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인데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네, 네. 가운데가 이제 스마트폰 교체 주기거든요. 네. 전망치가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예. 지금은 5G 스마트폰이 나오면 교체할 수 있는 수요가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되게 그냥 저는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중국이 제일 먼저 5G 투자를 늘렸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이게 정부 산업처럼 이야기하지만 5G 투자는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투자하죠? 통신사들이 투자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게 좋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투자를 늘려버리면 미국 같은 기업에서는 CEO가 잘리죠. 배당을 예. 해줄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가졌던 애들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예. 최대 주주가 정부기 때문에 엄청 크게 투자를 늘린 거잖아요. 그리고 5G 투자가 늘어나면 통신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봤더니 네. 전반적으로 5G 스마트폰에 큰 교체 사이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측에 중국의 그림인데 이미 5G폰이 스마트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은 거의 70% 가까이 예. 신규로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5G 투자가 시작되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의 큰 그림 내에서 5G폰으로 통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 이로 인한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폼팩터 기술의 성장은 업그레이드라 예. 그러죠. 되게 대세적인 상승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 애플의 밸류체인에 있는 애들 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스마트폰의 기술 위에 있는 기업들도 좀 재평가될 구간이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한국 그 코스닥 시장에 있는 그 5G 그 네트워크 장비 말고 5G 폰에 관련된 뭐 그 폴더블도 있고 뭐 그런데 상당히 오래 쉬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네. IT 섹터에 있는 중에 내 건 왜 안 올라? 그게 이 섹터죠. 네 맞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면 네. 많은 분들이 가격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애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이번 사이클 내에서는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되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5G는 중국 중심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예. 네. 아직까지 미국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혜택 사이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5G는 차이나 중심으로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네. 이제 저희가 IT 하드웨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의 음영을 넣은 애들이 저희 유니버스 내에서 지금 포트에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예. 하반기 연말까지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예. 이 기업들을 좀 참조해가면서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 그렇군요. 그리고 부족한 저의 지식을 채울 만한 전문 이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서 이 섹터에 대한 큰 엣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 파란색 음영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회사들인데 이 중에서도 볼딕 처리되어 있는 것들이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실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러워요. 오케이. 왜냐하면 정말 부족하고 틀리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이걸 이제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로직에 기반으로 이런 결론값을 냈다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마이크론, NXP 반도체 중에서 음영은요? 네. 음영은 어떤 음이냐면 네. 파란색 볼드 말고 음영은 네. 요 차이예요. 저희가 이제 다 하얀색으로 해놓으면 줄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글자 파란색. 글자 파란색. 글자를 네. 파란색으로 넣는 애들이 예, 저희가 예, 좋게 예. 보는 유니버스 내에서도 카피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네네. 예. 뒤에는 중국인데 네. 시간 관계가 그런 게 아니라 예. 중국은 제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마켓을 보는 전략이랑 중국 경제에 대한 심화편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자세하게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은 좀 스킵하고. 네. 예. 두 번째는 경기 민감주예요. 예. 전통 시크리컬 업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저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경기가 예. 좋아지면 경기 민감주는 이미 멀리 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서 아래로 주식을 내려다볼 때 선행지표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뜯어보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서 경기 민감주의 바닥을 찾을 때 필요 충분 조건에서 4-5가지 정도 움직이는데 예. 그게 26페이지 우측이에요. 첫 번째 예.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돼요. 지금이네요. 지금 네, 92선이에요 지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달러 약세라는 이야기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렇죠. 구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이게 모든 경기 민감주들의 기초가 되는 베이스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경기 선행지수가 머리를 들고 움직이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경기 민감주의 가장 큰 수요처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죠. 네. 중국의 PMI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신규 주문지수나 재고 사이클 같은 걸 봐야 되죠. 그리고 요 네 개가 움직일 때 보통 금리가 머리를 들어요. 아니 정확하게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된 것 같은데 그쵸? 지금?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네. 스프레드도 좀 좋아지고 있어서 예. 이런 업종들이 하루에 뭐 6, 7%씩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가격 상승은 가능하나 주도주의 역할을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보이는 앞에 거죠. 빅테크 네. 혹은 테크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부족하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예. 27페이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냥 차트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예.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좌측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경기 민감주가 하반기 이익 복원이 빠르지 않다. 상대적으로. 가운데 차트가 뭐냐면 특히 한국의 경기 민감주들이 그런데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공급 과잉 해소가 되게 필요해요. 근데 그 공급 과잉 결국은 이 과잉 재고거든요. 예. 그리고 과잉 설비인데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가동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재고 과잉 우려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수요가 반등을 해도 재고가 많으면 가격은 예. 어떻게 되죠? 오르지 못하는 가능성이 그렇죠. 큰 거죠. 스프레드도 계속 못 되고. 예. 그래서 중국의 재고는 이렇게 튀어 올라 있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과거 6%, 8% 성장했던 국가가 아직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죠. 예. 한국의 경기 민감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차화정 이후에. 그렇죠. 16년에서 18년에 롯데케미칼과 포스코의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이 두세 배씩 늘었어요. 예. 근데 그 모멘텀이 뭐였냐면 수요가 아니라 중국의 구조조정 사이클. 구조조정이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죠. 구조조정 안 하죠 지금. 구조조정 그렇죠. 하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네. 그리고 유가도 최근에 45불 정도에서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데 이게 강한 네. 저항이죠. 이상 올라오면 또 초과 공급 우려에 노출돼야 되는 그렇겠네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과거의 스킴으로 주도주가 되기에는 예.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너 경기 민감주 안 할래? 저희가 하는 경기 민감주는 뭐냐면 네. 굳이 하나를 봐야 된다면 예. 저는 스프레드를 먹거나 에너지 상승을 쫓아가는 애들보다 수주를 받는 경기 민감주를 좋아해요. 수주를 받는 경기 민감주를 산업재라고 이야기해요. 예. 자본재 이런 애들인 거죠. 예. 사실 자동차도 여기에 늘려면 늘 수 있거든요. 조선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렇죠. 건설이 여기에 들어갈 예. 거고 뭐 기계가 여기에 들어가고 예. 뭐 이런 산업들을 전 좋아해요. 왜 그렇게 보냐면 28페이지 우측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산업재의 국가별 수주 증가율이에요. 네. 근데 이 수주라는 게 2017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 미국 중국의 무역 분쟁의 한 장기화 그리고 경기 침체,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3년 가까이 수주가 내려박았어요. 그래서 지연된 수주와 이연된 수주에 대한 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낮은 금리의 환경이 어느 정도 종식될 수 있으면 수주에 대한 되게 민감하게 움직일 그렇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자극할 가장 큰 모멘텀을 전 가운데로 봐요. 요거 다 아시는 그림. 경기 부양. 그렇죠. 예전에는 경기 부양책을 재난 지원금을 줬어요. 근데 지금 이 재난지원금 이후의 그림은 뭐냐면 제조업이 없는 민낯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도산업을 만들고 싶은 국가별 재정정책의 컬러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트럼프와 바이든 둘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죠. 예. 그리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5G를 좀 더 첨단산업 중심에서 강조하고 바이든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거죠.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전반을 육성시키려고 그렇죠. 해요. 네. 뭐 전기차까지도 예. 풍력 태양광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중국은 5G를 기반으로 신형 인프라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시티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한국과 일본, 대만은 뭐죠? 그 위에 세네 국가들이 하고 싶은 내용들의 후방 산업에서 중간재를 육성하고 우리도 그걸 따라가겠다라고 방향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산업재와 연계된 애들이 좀 되게 좋아하고 그러네.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애들을 좋게 보냐면 선생님 저희 기억나세요? 유가 빠질 때 주식을 유가를 레버리지로 사지 말고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제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사실 엉뚱한 얘기다. 왜냐면 유가 빠지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 코스트가 그 유가보다 더 높을 텐데 뭐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 네. 그때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쌀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것 같은데 엄청 올랐어요 지금. 네, 저는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있는 밸류체인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건설 기계나 건설과 같은 산업재들도 되게 좋게 봅니다. 지금 캐터필라 다시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중국의 싸니 네? 중공업도 신고가를 그러니까. 동시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산업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산업재는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산업재는 조선업이에요. 건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조선은 요즘 부진한데. 네. 근데 저는 조선도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근데 나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걸 팔고 한국의 조선을 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 내에서 여기 제가 텍스트로 많이 적어놨는데 예. 여기와 관련된 산업재들을 보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엣지 있는 관점에서 그래요. 되게 스페셜한 수익률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애들 좋게 보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우리도 그린뉴딜이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산업재 중간재 성격 수주 산업의 성격도 있지만 미래 가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데니까 그렇죠. 네, 한번 좀 더 강조를 해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분명히 실례인 거 알고 욕도 먹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 ETF를 예. 가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ETF? 네. 예. 저희가 이 섹터에 사람을 뽑고 있거든요. 제가 3프로TV에서 이 공개 뭐라 그러죠? 구인? 구인을 하면 오케이 뭐 박 의원님 맨날 우리 도와주니까 내가 기회를 드릴게.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를 전문으로 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를 구하고 싶어요. 글로벌을 예. 너무 지금 사방팔방으로 구하고 있는데 저는 막 신재생 에너지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글로벌과 관련한 부분에서 기존의 섹터를 경험해 보셨던 다른 섹터로 경험해 보셨던 애널도 좋으니까 예. 펀드 매니저도 좋고요. 아니면 현직에서 이쪽을 하셨던 분도 좋고 정말 관심 있으시면 근데 내가 진짜 잘하는 애널리스트 한 명 알거든? 네. 박 의원보다 훨씬 고참이야. 아,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알지? 네. 네, 아 정말 그런 분까지는 H 뭐라고? 네. 저는 이 산업이 이제 그 분야에서는 그분을 내 인정해, 솔직히.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개화되는 산업의 맞아.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산업들을 좋아해요. 꿈을 꿀 수 있는 산업들을 네. 초기의 구간에서 스터디해서 그 방향성을 짚어가고 공부하고 주식에서 시세 차익을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신재생 우리나라도요. 이게 제가 조금의 공부를 해보니까 기초 기술이 좀 부족하긴 해요.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애들, 얘들도 그럼요. 네, 저는 그런 애들이 아시겠지만 해상풍력에서 우리나라 1등하고 있고 뭐 네. 거기 구조물에다가 그것도 뭐 거기에 또 하려면 또 배 만들어야 된다며요. 맞아요. 생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밑그림도 네. 글로벌과 같이 밸류체인을 만들면서 공부를 그러니까. 하실 만한 테마고 네. 저희는 여기에 대한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재들은 자,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우리 그 신한금투의 박석중 의원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다들 좀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일 많이 하고 인정받고 뜨면 되지 뭐.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같이 하실 분들 있으면 꼭 좀 연락을 예. 주시기를. 자 하나가 남았는데 네. 예, 어떻게 할까요? 하나를 마저 할까요? 끝나요. 오케이. 예. 다음 소비재 마지막 예. 이야기는 금방 예. 끝나는데. 예. 과거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코끼리 한 마리를 제가 그려놨거든요. 네, 엘리펀트. 네, 엘리펀트 커브라는 건데 진짜로 예. 이 세로축이 뭐냐면 이렇게 축이 뭐냐면 이게 소득의 증가율이에요. 어허. 그리고 가로축은 뭐냐면 제일 좌측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예. 그리고 100이 찢어지게 부자인 사람들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의 사이클은 이 커브를 그려보니까 중산층 약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소득이 늘어난 거죠. 어허. 이게 누구죠? 이게 중국이에요. 아 글로벌리 아시아죠. 보니까 네, 글로벌하게 보면 네, 아프리카엔 아시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코끼리 이 코에 있는 최상위층의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늘어난 거죠. 제가 양극화가 됐으니까 왜 네. 드리냐면 네. 이게 지난 10년 20년의 주식시장을 결정한 거예요. 아 우리는 양쪽 다 아니었네. 네. 근데 뭐 어퍼 미들 인컴이네 우리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 차이나를 기반으로 한 그로스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예. 여기에 밸류체인에 닿아 있는 기업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엄청 큰 외형 성장을 했고 네.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이 진행된 것들이죠. 예. 이 관점에서 과거의 주식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제는 판이 예. 바뀌는 거죠. 그게 예.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소비재를 엄선하는 핵심 전략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소비재를 기술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소비가 기술과 플랫폼을 넣은 기업들이 저는 또 다른 성장의 외형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그래서 스타벅스니 그렇죠. 뭐 나이키니 이런 네.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요 이야기만 드릴게요. 소비재는 네. 경기의 면이 이렇게 가다가 네. 가끔씩 이렇게 큰 충격을 맞을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맞고 가죠. 그럼 소비재는 어떻게 가냐면 이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맞아요. 그리고 정상화되는 구간에서는 보복성 소비라 그래서 가파르게. 더 빠른 복원을 네. 하죠. 그래서 소비도 사실 민감주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소비재는 다른 앱종이랑 다르게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엄청 가열차 구조조정을 겪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이 기존의 면보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거쳐서 살아남은 애들이 새를 넓혀버리게 돼요. 영업 레버리지가 확실하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에도 소비에 세를 넓히는 애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세를 넓히는 베이스의 하나가 테크, 플랫폼을 접목한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32페이지 우측 그림 보시면요. 예. 유통, 패션, 명품, 뷰티, F&B, 뭐 식음료들이죠. 예. 이 식음료 애들 중에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던 기업들이 수두룩백백해요. 여기 내에서 저희는 기업을 좀 찾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패션 내에서는 저희가 룰루레몬, 나이키 이런 애들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명품에서는 LVMH 그리고 F&B에서는 제가 맨날 미스터 피자랑 헷갈렸던 도미노 피자 기억나시죠? 피자. 예.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유일한 애들이 되었던 네. 것들이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애들이 추가적인 성장을 더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못 오른 뷰티나 명품 내에서도 이런 기업이 나오고 있죠. 네. 최근에 로레알이나 에스트로드 같은 기업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애들이 알고리즘이나 AI나 플랫폼을 넣기 시작하는 테크 네.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도 플랫폼 기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런 변화를 닥습해서 구조에 대한 변화와 영업 코스트에 대한 변화와 외형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을 본다면 네. 지금이 정말 유일하게 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네. 요거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예. 오프라인 업체는 어떻게 되지? 라는 건데 35페이지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프가 좌측 그림일 것 같은데 미국의 신규 확진자의 커브와 온라인과 오프라인 애들의 상대 주가인 거예요. 네. 당연히 신규 확진자를 후행하면서 온라인 주가의 아웃퍼포먼스가 진행되게 되죠. 근데 이게 그러면 완화된다면 어떤 세상이 나올까? 네. 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가운데가 미국 유통업체들의 파산 건수거든요. 근데 이게 7월까지예요. 근데 올해 7월까지가 금융위기의 2년보다 디폴트가 많았다는 거예요. 맞네요. 상당 부분의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살아남은 애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코로나 한창일 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언택트 애들로 망한 컨택트 애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얘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접목을 하기 시작할 거다. 예. 그래서 지금 답이 없을 것 같은 현대차나 이마트 같은 기업들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지금 자동차는 이제 그렇게 돌아서고 있는데 오프라인 유통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월마트 같은 데도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월마트는 이미 그 전에 그 그림을 무너뜨리고 올라온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틱톡도 네. 인수할 거라고 플랫폼 기업으로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오프라인 기업들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기업들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소비재 기업들의 저 유니버스거든요. 그리고 파란색을 적은 게 이제 그 내에서 저희가 포트에 편입하거나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예. 기업들 나이키, 스타벅스, 에스티로도, 룰루레몬, 네. 비욘드미트, 파페치 뭐 그리고 보니까 다 테크 기업이네요. 중국 중명 이게 이제 중국의 면세점, 중국 국영 그리고 중국 교육각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마루비라는 중국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예. 그리고 LVMH, 로레알 이런 애들 정도가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완화되는
정말 전면적인 경기 정상화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예. 훨씬 더 큰 그로스의 복원 이상의 그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염두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국 뭐죠? 무슨 면세점이죠? 중국국에요. 예. 아 그때 그 얘기, 그때 하이난에 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엄청 올랐더만. 네, 최근에 네? 조정받고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이후로. 네, 맞아요. 네. 최근이야 뭐 제가 업데이트 워낙 많이 올라서 안 봤습니다만 그. 박석준 위원과 박석준 위원 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글로벌 그 포트폴리오를 사실 일곱 가지 테마인데 그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고 그 중에 하나 이 그 지역적인 거 하나 중국 거는 이제 좀 논외로 다음 그 방송에 준비가 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만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리포트도 많고 또 저희 같은 방송하는 데들도 많으니까 제가 항상 이거 추천 아니고요 항상 공부하시고 하라고 하지만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리포트도 저도 잘 안 읽게 되니까 사실 이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글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 같은데 참고 자료들이 많으시니까 그 중에서 종목을 엄선하실 때는 그런 과정을 좀 공부하는 과정을 좀 거쳐주셨으면 좋겠다. 박석준 위원이 얘기하는데 무조건 그냥 그거 다 사시고 그러진 마시고. 아, 안 그러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해외 주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저희가 좋게 보고 네. 있는 산업들 그 안에서 순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아마 지금부터 주식을 많이 드셨거나 새로운 종목을 찾으신 분들에게 네. 상당한 인사이트까지는 아니겠지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네, 저희랑 같이 호흡하시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니까 예. 그 정도의 제가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냥 진짜 저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고사리손 정도를 예. 같이 좀 잡고 예. 고민하시는 관점에서 오늘 방송을 들으셨으면 전 진짜 풋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잘 안 어울린다. 그 손이 어떻게 고사리손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석준 의원이 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3주 연속 여러분과 만났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리고 저와 박석준 의원이 논의를 좀 해서 여러분들께 이건 들려드려야겠다 그런 테마나 혹은 그런 아이템이 생기면 또 박석준 의원을 저희 스튜디오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신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